두 개의 노선이 지나는 달서구의 한 버스 정류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노선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노인도 많고 버스도 한 코스밖에 안, 한 대밖에 안 다니고 저 밑으로는 버스도 여러 대 다니고 지하철도 있고 하니까 여기 버스 노선을 좀 깔아주이소. 두 코스는 더. 이 주민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월배로와 버스 노선을 비교해봤습니다. 앞산 궁도장 건너에는 두 개의 노선이, 월배로 송현역 1번 출구에는 소외 지역 노선을 빼고 6개의 노선이 지납니다. 배차 시간 역시 간선도로인 월배로가 더 촘촘합니다. 남구 봉덕동에서 만난 한 버스 이용객은 노선 부족에 더해 배차 시간에 대한 불만도 높았습니다. 여기는 청천 버스가 하나 있는 아, 한개 있는 게 400몇 번이 굉장히 자주 안 와서 제가 그거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기다려요. 여기서 타고 가려면. 그래서 건의하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자주 안 와요. 주변 간선도로와 배차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남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너에 정차하는 3개의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은 평일 기준 13분에서 16분입니다. 영대병원역 3번 출구의 경우 남구 종합스포츠타운 건너와 겹치는 남구 1번을 빼면 배차 간격이 9분에서 12분으로 더욱 촘촘합니다. 대구시는 지선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환승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배차 시간에 대한 양해도 부탁했습니다. 오지 노선이라고 해서 네. 그뭐 그런 지역들 빼고 뭐 간선이든 지선이든 이런 노선들 배차 간격을 평균을 내면은 14분에서 15분 정도 됩니다. 410번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짧은 노선이고 네. 남구 1번과 월남시 1번은 평균보다는 좀긴 노선이죠. 대중교통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라고 있는 공공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대중교통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